책을 쓰는 데는 또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스크리브너라고. 스크리브너. 네, 스크리브너라고 해서 오직 책 쓰기에만 특화된 게 있어요. 앱이에요? 앱?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PC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정말 최적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확실한 누군가를 구해주면 뭔가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노트 플랫폼 진짜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압도적이에요. 오직 저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자를 또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구나. 네네네. 근데 요즘은 소설 쓰시는 웹소설 같은 경우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신다고 하면은 분야별로 이렇게 뭔가 기획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그 콘텐츠를 재배열하고 그 다음 초안을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브너. 스크리브너.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네.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진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누구를 구할 것인가 네. 그것도 너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컨셉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진실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아이디어를 구해보고 실행해 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선순환 진짜 일어날 맞아요.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인정받게 되고 또 보상도 돌아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독타도 채널도 이제 그 컨셉을 잡으신 거잖아요. 들어는 본 적이 있지만 읽지는 않는. 아, 예.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확 그런 분들을 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이거를 듣고 나면은 뭔가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된 느낌이 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교보문고를 갔을 때 그나 아니면 그런 영풍문고 그런 데를 갔을 때 서점에서의 그 책을 읽으면서 얻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있었을 때 내가 그 책을 보고 거기에 분위기를 걷고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약간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받고 네. 오잖아요. 지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맞아요. 느낌. 그 다음에 뭔가 더 나를 좀 아끼고 네네. 그다음에 나를 좀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좀 더 돌보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디퓨저를 사서 그 서점에서 났던 그 향기 그대로를 집에 갖다 놓고 그 느낌을 또 느끼려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 다독다독 채널도 이제 지식을 얻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사람들이 또 이거를 듣고 나서 약간 내가 다른 거를 봤을 때 다른 영상을 보고서 막 이렇게 물론 고양이 개 영상 너무 좋지만 이제 그거를 봤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이거를 보고 듣고 나서도 약간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사람. 네. 나를 좀 더 아끼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까지 또 같이 맞습니다. 제공하시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죠. 네, 저희 다독다독이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협업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협업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잠깐이라도 되게 네.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2008년도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실 협업은 선배님이시구나. 선배 다와야 선배가 한 거예요. 그래서 협업은 이렇게 다독다독이 거의 이렇게 오래 하고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일하니까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성장도 정말 되게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을 정말 배우고 싶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 커리어를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성장 속도가 다른 느낌으로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사에 있을 때는 따로 뭔가 책을 보거나 이런 거나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네. 좀 배우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말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같이 일해봐야 저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지 아니면 어떻게 받아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그 협상장에 갔을 때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하는지 그거는 옆에서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 메일을 보내왔을 때 야 이렇게 깔끔하게 메일을 그런 거는 누구도 책에 써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분의 네. 한 걸 보고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좀 그 불편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가 여기 그 부제를 넣은 게 남의 능력까지 좀 끌어와서 내 능력으로 만드는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예. 협업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그쵸. 근데 사실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은 협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리더가
실무자가 막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양이 발의 도움이라도 얻듯이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하는 게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 외부에 그걸 끌어오든지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스트 해가지고 도와주는 능력 또는 어떤 문제 해결이 있었을 때 밖에 도움을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사실 이제 리더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기업이 좀 그 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 누구한테 쉽게 협업을 해서 그 능력까지 끌어와서 내 예산이나 내 인력을 늘릴 수 있는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존에도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직장인 분들 중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협업을 하다 보면 서로 막 헐뜯기 바쁘고 일 끝나고 나면 저 인간하고 다시 상종을 안 한다 이렇게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좀 잘 해내가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쁜 인간은 이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좀 비겁할 뿐 나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대부분은 약간 그 비겁할 수는 책임에 있겠지만 책임에 피하려고 하고 네네 그러나 어쨌든 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 괜찮으신 분들끼리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막 되게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예. 그 만약에 둘 다 그래도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꽤 괜찮은 사람들이고 멀쩡하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인데 네. 그런 유니콘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네, 우리 네, 흔하게 네. 만나는 사람들 네, 흔하게 사이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해내는 방법 네네네 네, 네. 그런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협업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영역이 뭔가 모호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인지 내 일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지 안 하기로 했는지 이게 모호하게 되면은 정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창업이 공동 창업이 거의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뭐 협업력이 떨어지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좋은 게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막 굳이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꼬치꼬치 얘기하지 말자라고 네. 하고 일단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내가 다 퍼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본인이 희생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거의 99%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쟤는 왜 저런 태도지?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쟤는 왜 고마운지 모르지 이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협업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모호한 영역을 가능한 한 줄여야 그래야 좀 갈등이 덜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을 맡겼어요. 디자인을 맡겼는데 이제 막 엄청 잘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해도 되나요? 라고 말했더니 네 그럼요 해드리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수정을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제 수정을 요구하는 사람은 계속 바꾸기를 원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사회적 통념으로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까지만 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아니 얼마든지 계속 해준다고 했잖아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만족할 때까지.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얼마든지 수정해드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얼마든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 번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부터 열 번까지는 싸우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서로 다시는 너랑 일하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어떤 거를 해주기로 했는지 내가 할 영역은 이거고 네가 할 영역은 이거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부서 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두 명이 이제 교육 담당자예요. 네. 자 리더가 둘이 이제 교육도 이제 막 직급별로 있잖아요. 뭐 신입사원 그다음에 뭐 대리 승진자 리더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둘이 힘을 합쳐서 그 모든 교육들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한 6개월 후에 서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팀장님 드릴 말씀 있어요. 이러면서 각각 이제 팀장을 이제 회의실에 불러가서 그래 뭐가 문제니라고 말하면 이유는 막 많아요. 뭐 너무 이기적이고 뭐 그다음에 자기 일만 하고 그다음에 막 우리 같은 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과를 다 가져가고 막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일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업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니까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한쪽은 내가 선임인데 내가 밑에 직원이 다 일을 하고 내가 보고를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밑에 직원은 아니 이 사람이 팀장도 아니고 너도 팀원 나도 팀원인데 네가 내가 한 업무를 보고만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맞아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못돼서가 아니라 업무가 엉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리더분들이 예를 들면 1년 중에 교육이 굵직한 게 5개가 있다. 뭐 리더 교육, 그다음에 뭐 임원 교육, 그다음에 뭐 승진자 교육, 그다음에 직원 그 저기 그냥 특강, 전직원 특강, 그다음에 신입사원 교육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큼직한 거 3개를 선임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개를 이제 밑에 직원한테 맡겨서 서로 도와는 주되 메인이 누군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네.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협업이 잘 되려고 하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모호한 영역이 가능한 줄어드는 게 좋아요. 그럴수록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네. 그다음에 서로 막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쓴 게 우리 불편한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재앙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차라리 깍쟁이처럼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뒤에 막 잘 이해해 주는 게 낫지 어디까지가 호의고 어디까지가 권리인지가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죠. 네.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아, 너무 그레이존이 많았구나.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까지 네, 생각나서. 계속 이렇게 생각나고 과거에 막 싸웠던 기억들 다 그러니까, 떠오르고 맞아요. 이게 내일이냐 니일이냐 이런 네. 것들 논란 자체가 네. 나중에 일어나고 또.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뭔가 뭐 나 잘했어요. 막 나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 맞아요. 이렇게 막 티를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여기다 쓴 에피소드인데 그 압력밥솥이 그 앞에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물론 이제 증기가 나올 때 나온 소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 뭔가 취사가 뭐 완료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네. 지금 증기가 뭐 나올 예정입니다. 했을 때 그 네. 앞에 막 치치치치 하는 네,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진짜 녹음된 네.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밥솥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데 저희가 어떤 성과에 시작하라고 하는 게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알아줘요. 막 뿌잉뿌잉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게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는 내가 협업하고 있는 당신네 회사에 어떤 거를 도와줬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도 자기 위 리더한테 이 파트너랑 계속 같이 일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랑 왜 계속 같이 일해야 돼? 잘해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착해. 네, 사람이 착해요. 담당자가 참 사람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고생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아니까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일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봤는데 딱히 적은 게 없으면은 아 그러면은 참 성실한 친구입니다. 밖에 그다음에 참 열심히 일합니다.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왜 승진시켜야 돼? 아우 되게 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슨 일 했는데요?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쨌든 참 열심히 해요. 참 사람이 진중하고 막 이렇게 돼요. 네. 또는 같이 협업하고 있을 때 저희가 왜 그 보안 솔루션 회사랑 일해야 돼요? 거기에 왜 그 1년에 몇 억씩 지불하는데 해야 돼요? 거기가 되게 그 대표가 되게 똑똑하고 성실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이 부서에 또는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나 당신이 나한테 의뢰한 프로젝트가 당신 회사에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그 사람도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나요? 본인도 본인의 성과를 언어로 안 만들어 놓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거를 장문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맞아요. 내가 했던 업무가 회사의 전체 업무 속도에, 그 예를 들면 플랫폼에 어떤 처리 속도를 30% 줄였다라고 숫자를 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30% 줄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30% 줄였다라고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디 그 뭐 수익이 얼마나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고객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든지라고 하는 거를 해석을 써주시고, 그게 수치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30% 올린 건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런 분들은 일화라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이제 언론 자료를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마포에 사는 A씨군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정확한 숫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사례라도 넣으시면 돼요. 자, 파트너 A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라도 일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라도 써줘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여기랑 계속 일할 만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로는 많은 안 돼요. 그래서 네. 숫자로 얘기해 주시고 또는 데이터로 얘기해 주시고 그 데이터가 무슨 소리인지 해석을 한번 해 주시고 네. 해석할 게 없어요, 그게 저기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든 일화라도 따는 거죠. 예를 들면 파트너 A사한테 네. 우리 서비스엔드 어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거 좋았고 저거 좋았고 저거 좋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캡처. 네, 네. 그 코테이션으로 이제 넣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좋은 성과의 지표인 거죠. 케이스 네.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적어 주셨어요. 나의 성장이 책임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나 외에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 일이 나를 되게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일로써 나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광고 아니잖아요, 저희. 진심으로 택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네. 제가 어디 적어놔야 되겠어요. 제 그 자존감 노트 거기. 오늘 어떠셔?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아, 너무 예.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막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약간 몸둘 바를 모르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깊이 있게 보신 다음에 또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네. 아, 오늘 일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한번 꼭 읽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